안녕하세요. 숫자로 세상을 보는 헤일리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공정편에 이어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메모리 반도체 편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왠지 멀게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친해져야 할지 막막했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도체는 여러가지 기능을 위해서 전자기기 곳곳에 들어갑니다. 크게 기능별로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 연산 논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빛, 온도 등의 외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 그리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단일 기능의 개별 소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시스템, 센서 등의 반도체를 한국에서만 좀 특별하게 분류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선 흔히 반도체를 메모리, 비메모리로 나눕니다. 메모리를 제외한 시스템 반도체, 센서 등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칭하곤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머리색을 비검정색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굳이 메모리 반도체를 강조하여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할까요?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약 3,190억 불을 달성합니다. 요즘 하나로 약 39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80%가 넘는 규모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출 기준 2015년 전체 반도체의 30%에서 3년 만에 5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로 반도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좌지우지될 정도입니다. DRAM, MCP, NAND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68%를 차지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과 같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크게 램과 롬이 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데이터가 처리되는 공간을 여러분의 방으로 생각해볼까요? 보통 우리는 책상 위에서 공부나 일을 합니다. 책을 올려두기도 하고, 먹다 남은 커피를 올려두기도, 주머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내가 책상에 둔 물건은 이리저리 손만 뻗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엄마의 애정 가득한 말소리로 치워야 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치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듯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주 쓰지 않거나 책상에 올려두기 너무 무거운 책들은 책장을 활용하시죠. 책장은 작정하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읽을 자료들을 넣어두는 이 책장과 같은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 롬이라고 합니다.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책상과도 같은 램에도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PC의 주 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D램을 꼽을 수 있으며, 책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롬에는 SSD나 USB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주요 반도체인 NAND 플래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과 처리를 위해서는 DRAM과 NAND 플래시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는 DRAM과 NAND를 한 개의 칩으로 패키징하여 들어갈 수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멀티칩 패키지, MCP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DRAM, NAND 등 특성은 다를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이 메모리 반도체는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한 기능 덕분에 생겨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 NAND 등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많아서 시장 초기 많은 업체들이 대량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몇 개의 제조사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특히 D램의 경우 전체 약 95%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업체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걸까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제조사는 설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난도 미세 공정 때문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한 데서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토 공정에 필요한 노광 장비는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수십 대가 필요하죠. 많은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한 만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파는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제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제품 가격의 추락으로 제조사의 손실도 투자 금액이 컸던 만큼 막대해집니다. 제조사들은 더 빠르고 용량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용량이 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 방식과 새로운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 높은 가격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려면 빠르고 작고 용량이 큰 제품을 선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미세 공정 설비를 누가 먼저 빨리 투자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하죠. 설비를 투자하고 다시 생산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제품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손실을 보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 대규모 투자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조사나 미세 공정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특히 D램의 경우 90년대 초반 20개가 넘던 업체가 2009년도 10개, 2013년 이후로는 단 3개의 업체만 살아남게 되었죠. 지속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초격차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등장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결국 D램 시장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의 업체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D램이 책상이라면 우리가 책장처럼 쓰던 메모리는 CD와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NAND 플래시 개발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업체들이 NAND 플래시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AND 플래시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로 자리 잡게 되죠. NAND 시장도 D램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왔습니다. 기술과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먹히게 되었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언제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싸게 많이 팔면 됩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치킨게임을 반복했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2불 정도 하던 반도체를 2배 넘는 가격에 판매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D램 주요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실적입니다. D램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5년 매출 48조, 영업이익 13조에 이어서 2018년도 3년 만에 매출 86조, 영업이익은 45조, 무려 24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만들기만 하면 높은 가격에 팔릴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재빨리 가동률을 높이고 대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보다 더 많은 D램을 생산하게 되면서 2018년 3분기부터 공급 초과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018년도 3분기 이후 제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가격도 떨어졌는데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더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되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여 2017년, 2018년 큰 실적을 기록했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는 2019년도 제품 가격 하락으로 크게 실적이 하락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하지만 여러 번의 치킨게임으로 이미 DRA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공정의 기술이 더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는 한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로 업체들이 다시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까요? 과거 2017년도처럼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그동안 어디에서 쓰여왔었고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책상 역할을 하는 DRAM과 책장 역할을 하는 NAND 플래시로 봤을 때 이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을까요?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인 DRAM은 주로 핸드폰과 서버, 노트북, 데스크탑, 타블렛 등 PC에 주로 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작은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더 빨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메모리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죠.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을 살펴보면 비디오 스트리밍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300메가짜리 저화질 동영상을 보려면 로딩이 2시간이 넘었었는데 이제는 초고화질의 영상도 끊김없이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1초만 영상이 멈춰도 잘못됐나 싶죠? 3G, 4G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도 고사양 그래픽 게임, 클라우드 등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요구합니다. 2019년도 5G가 탑재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G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으로 교체되며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들은 5G 스마트폰 출하를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램 용량이 크면 시스템 구동이 신속하고 여러 개 앱도 동시에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빠른 DRAM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반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서 OTT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버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공용 기업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설을 늘리면서 지난 5년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서버를 이루는 DRAM의 수요가 같이 급격히 증가하였죠. 이를 잘하려면 큰 책상 말고도 책장이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NAND 플래시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더 빨리 읽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매우 매우 기대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여러분이 메모리 반도체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